하나그룹이 산업은행과 최대 5조 원에 이르는 금융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를 발판으로 그룹은 친환경 분야의 인수합병 및 연구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. 하나큐셀 진천공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하나솔루션 김동관 사장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, 하나그룹에서 태양광, 수소 등 친환경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하나그룹과 산업은행은 그린에너지 육성 산업 금융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하나그룹에 향후 5년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. 이 자금은 한화의 태양광,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M&A, R&D, 시설 투자,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나아가 하나그룹과 산업은행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. 녹색 기술 관련 중소,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연내 1,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며 하나와 산업은행이 각각 300억 원, 민간에서 4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. 이번 협약은 산업은행이 국내 주요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 금융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. 특히 저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는 하나그룹이 첫 대상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성과와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노력을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 한화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.